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카페를 보다가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심히 풀고, 지우고, 이렇게 한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6과 24의 공약수와 최대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는요, 숫자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숫자마다의 특성. 이게 사람도, 이 사람, 이게 숟가락에 지문 있지? 지문 있는 것처럼, 수도 수마다의 특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는, 이렇게 집합표식을 이렇게 해놓거든? 1단으로 나누면 1 곱하기 16이 되지. 그럼 2단으로 나누면 2, 8에 16이 되지. 9단은 아니니까, 그지? 3단은 돼? 안 되고. 4단은 돼? 4, 4, 16.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섯 개의 약수를 갖거든? 응? 좀 이따 약수를 해주겠지만, 이렇게 16은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이렇게 구성되는 1, 2, 4, 8, 16이 이 16이라는 숫자의 지문이야. 다른 숫자는 이게 안 가져. 꼭 요 숫자만 이렇게 가져. 자, 24라는 숫자를 해볼게. 그럼 24라는 숫자를 써놓고, 이게 집합 표시라고 그랬지? 아, 집합은 모임이라는 뜻인데. 1단으로 하면 1 곱하기 뭐지? 24. 24. 그러면 2단은? 12. 2 곱하기, 오, 12. 3단으로 하면? 3, 8에 24. 또 4단은? 46. 46, 24. 5단은 없으니까 끝났잖아. 그러면 24라는 숫자는 이렇게 1, 2, 3, 4, 6, 8, 12, 24. 이걸 가져. 다른 숫자는 이 지문이 없어. 그래서 이걸 고유의 지문이라고 그래. 그러면 숫자마다 이런 특성이 왜 필요하냐? 어? 26이라는 숫자는 4단에서 나오죠? 자, 24라는 숫자도 4단에 나오죠? 아, 그러니까 4단으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지죠? 4, 4, 16. 이것도 4단으로 나누면 4 몇 24요? 46, 24. 그럼 여섯 조각으로 나누든지, 이건 네 조각이지. 같이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나누어 쓸 수 있을 때, 공평하게. 그치? 그래서 16과 24의 이 공통된 약수들을 찾아내면 같이 나눠 쓰기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8, 8. 그리고 2, 2. 자, 1, 1.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수의 특성,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보자. 자, 15라는 수의 특성은, 이 수의 지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우리도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1, 15, 3, 5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야. 2단은 안 되지. 3단, 4단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다 했지. 이런 것처럼 수의 특성이 나오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의 특성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 이런 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60진법 쓰는 이유는 60에 이런 지문들의 숫자들이 제일 많아. 60하고 72가. 100 이하의 숫자에서. 그래서 60진법을 시계에다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수의 특성을 알으면 같이 나눠 쓰고, 곱해 쓰고, 그럴 수 있지. 에? 그래서 16과 24의 특성들을 찾는 거야. 찾는 방법은 어떻게? 99단으로. 1단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2단에 뭐 있을까? 이렇게 쫙 쪄서. 3단에 뭐 있을까? 4단에 뭐 있을까? 5단 없지. 다 한 거지. 이런 식으로 99단으로 쭈루룩 해나가면 되는 거야. 쉽지? 그게 수의 특성.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운 게 뭐야? 수는 그 숫자마다 특별한 성질인 이렇게 사람의 지문처럼. 그지? 이렇게 곱해 쓰고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숫자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어요? 이게 수의 특성이야.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랬을 때 수의 특성을 어떻게 구해요? 아까 뭘로 구한다고 했어? 99단. 99단만 넣었으면 돼. 그럼 2 곱하기 3은 6. 어? 잠깐만. 우리 왜 어차피 쭉 잤지? 다시 좀. 2 곱하기 뭐는요? 3.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되었을 때 있잖아.
이렇게 6이 되는, 6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간략하게 만드는 수는 2하고 3이야. 그럼 자를 수 있지. 니네 요약한다고 하고 간략하다고 그러지. 요약하고 간략하게는 이 두 수를 약수라고 해, 약수. 요약 좀 간략하게 해봐. 그럼 2하고 3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6은. 근데 이게 곱하기로 되어야 돼, 더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한 개의 덩어리고, 하나의 항이야. 근데, 두 개로 되어 있으면,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두 개의 항이야. 왜 그러냐면, 자, 235는 200원 더하기 30원 더하기 5원. 이렇게 되지? 곱하는 거 아니지? 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원하고 10원은 더하기. 200원, 그지? 200원, 200원, 또 더하기. 30원, 더하기. 5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1원짜리고, 이건 10원짜리고, 이건 100원짜리니까 항이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이야. 그런데, 이렇게, 에? 20원짜리 3개, 그럼 60원이지. 그래서 하나의 항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2 곱하기 3이 하나의 항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그 항을 간략하게 나눈 것들을 약수라고 해. 그러면 이건 약수라고 하고 이 6은 뭐라고 그래? 2를 3배 하면 6 되지. 그래서 배수라고 그래. 배수. 그렇다면 다시 배수는 곱빼기지, 짜장면. 곱하기, 곱빼기,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나가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거는 곱하기니까 배수라고 했고 빼기. 그럼 이쪽으로 나누면 6 나누기 3을 해야지 곱하기 거꾸로니까 3은 2입니다. 이렇게 됐지. 6 나누기 거꾸로 해서 2는 3입니다. 이렇게 됐지. 이거를 약수라고 하는 거야, 약수. 이렇게 이쪽으로 나누기가 되면 약수. 그치? 곱하기가 되면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자, 4분의 2 할 때는 뭐를 해? 여기다 나누기 2를 하고, 여기다 나누기 2를 해서 똑같은 걸 나누지. 그럼 약분을 해야 되지, 약분. 네. 약분할 때는 뭐라고 했어? 나누기 네. 했지? 네. 그러면 약분 말고 통분할 때는 어떻게 해?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 이렇게 더하기가 되었을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지. 통분할 때는 곱하기 되었지, 배수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분모가 공통으로 되는 게 공통분모가 통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약수는 뭐라고?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걸 나누는 거. 간략하게 나누는 덩어리를 말하고, 배수는 이걸 곱해놓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구단으로 치면 이렇게 똑바로 가면 배수, 이렇게 거꾸로 가면 6 나누기 3은 2 되지. 그래서 약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공약수하고 약분을 보면, 자, 6분의 4 이렇게 하면 뭘로 나눠요 이걸? 2. 곰방곰방 이걸 2로 나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고 여기다 나누기 2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잖아. 네. 그치?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은 나누기 2, 6 나누기 2는 3. 그럼 이건 2, 3하고 2는 약수지. 그럼 약수가 되는 거야. 약수로, 분수로 표시하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이미 다 약분돼서 기약분수로 가는 거야. 약분으로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1, 6, 2, 3 아닙니까? 숫자 모양이? 지문이? 맞나요? 4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1, 4, 2, 2단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통이 뭐예요? 2죠? 공통된 약수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아래를. 그럼 왜 공통된 약수로 나눠지냐면, 자, 6분의 4에다가 곱하기 1을 해도 똑같이 6분의 3입니까? 그러면 나누기 1을 해도 똑같이 6분의 3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 나누기 1은 이렇게 써도 됩니까? 6분의 4 나누기 2분의 2 이렇게 써도 됩니까? 어? 6분의 4 나누기 2분의 1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6분의 아이고 잠깐만요. 자, 6분의 4에 곱하기 2분의 2네요. 뒤집었으니까 맞나요? 아, 그러면 똑같이 6 곱하기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되네요. 맞나요? 어, 이거 약분할 수 있네요. 2, 1은 2, 2, 3은 6. 맞나요? 2, 1은 2, 2, 2는 4. 약분됐네요. 그럼 3분의 2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2. 이 약분할 때 공통으로 약수가 필요하죠. 아래 위에. 여기를 약분할 때 공통으로 이게 필요해요, 2가.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12분의 8이라고 있었어요. 아, 이걸 한번 약분해 봅시다. 그럼 나누기 2단 되죠? 네. 나누기 2단 되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6분의 4. 4가 됩니다. 아, 이거 또 한 번 더 되네요, 2로. 어,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뭐가 되나요? 3분의 2. 이렇게 해도 되고, 12분의 8이니까 2하고 2니까 공약수가 2도 되고 됐는데 2하고 2니까 4도 돼요. 4. 4로 해버리면 뭐죠? 이걸로 4로 나누면? 2. 2. 4로 나누면? 3. 3.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한 번에 되죠? 그래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으면 4를 찾으면 이 공약수인, 4의 약수인 4로도 약분되고 2로도 약분되고 1로도 약분되는 거예요. 근데 1은 약분 안 하죠, 보통? 네. 근데 약수는 공약수는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분수에서 약분될 때 한꺼번에 제일 큰 걸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네. 자, 다음. 자, 최소 공배수와 통분 보시면 자, 3분의 2가 있는데요. 통분을 할 때, 여기를 곱하기 1을 해요. 여기 곱하기 1을 하고. 아이고, 잘못 썼네요. 3분의 2가 있을 때, 그럼 뭐죠? 그럼 2를 또 하죠. 여기도 똑같이? 네. 왜 그러냐면,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1을 해도 똑같이 3분의 2가 되니까 숫자는 안 변하죠? 근데 모양새만 이렇게 변하면 6분의 4죠. 아직 공통 분모가 안 됐대. 그래서 또 한 번 더 2를 곱해줘. 그래서 12분의 8 이렇게 쓸래요? 어? 이렇게 쓰면 되죠? 12분의 8?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로 통분을 할 때 공통 분모를 만들어요. 뭐라고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요. 이걸 6으로 만들든 11을 만들든 한 개를 3분의 2에서 2배를 하고 또 2배를 하고 여기다 또 2배 또 할 수 있죠. 그럼 영원히 여러 가지 숫자를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것만 알면 돼요. 공배수로. 자, 다시 얘기하면 공약수는 2수하고 2수가 있는데 이걸 나눠서 써야 되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랬을 때 이거를 나누는 첫 번째 수, 이 제일 큰 수가 이 큰 수의 약수를 찾아보면 이 수의 약수들은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돼. 그래서 큰 것만 알면 이건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필요해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요것과 요것,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누어 쓰는 과정에 나오죠? 근데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이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수의 첫 번째 배수가 있어. 첫 번째 배수가 있으면 이걸 또 튕겨서 두 배를 쓸 수 있죠. 튕기면 세 배를 쓸 수 있죠. 또 열 배도 할 수 있고 백 배도 할 수 있고 무한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만 하나 알면 돼. 그래서 곱하기 하는 거는 제일 작은 것만 알면 되니까 최소예요. 최소 공배수.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자, 그렇다면 16의 약수는 뭐뭐 있어요? 1 16 2 8 4
자, 24 약수는? 1, 24, 2, 12, 3, 8, 4, 6. 자, 약수를 뽑아보니까 같은 게 공통이 2, 4, 8이네? 1도 있네. 그러면 공약수들은 뭐가 있어요? 1, 2, 4, 8이 있네요? 네.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8. 자, 8의 약수들을 구해보니까 1, 8, 2, 4 이렇게 안 되나요? 응. 똑같아졌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그 약수들을 하면 공약수들이 다 나오네? 이 두 수에? 이해됐어요? 최대 공약수. 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수하고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거의 약수들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오면 제일 큰 것만 하려면 이거의 약수들은 이거 전체라고. 이해됐어요? 응. 최대 공약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어요. 2단으로 나누는 것이죠? 2, 8에 16. 이거는? 12. 오케이. 또 무엇으로 나누죠? 2로 나누죠. 2. 또? 4. 4. 또? 6. 6. 오케이. 또? 2. 2. 또? 3. 3. 오케이. 다. 더 이상 못하죠?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는 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이 오른쪽. 죄송합니다. 이 오른쪽을 다 곱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뭐라고? 8. 최대 공약수요. 이 최대는 영어로 great라고 해서 G 혹은 G 이렇게 쓰고 이 공통은 C, common. 이 수는 method, 뭐 이렇게 되고 근데 LCM, least 최소 공, 배수는 이건 멀티플이고 어쨌든 L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최소 공. C자가 들어가는 거는? 최대 공약수, great니까. 왜? 제일 큰 거 한 덩어리 피자 싸다가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뭐라고? 최대 공약수. 그런데 봐봐. 3분의 2하고 4분의 6 같아? 네. 오, 20 곱하면. 2에다 2 곱하면 3. 3에다 2 곱하면 6. 헉! 12분의 8도 같아? 응. 6에다 2 곱하고 4에다 2 곱하고. 응. 오, 24분의 16도 같아? 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4분의 16을 약분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 12분의 8이 돼? 응. 또 약분하면 먹어도 돼? 6분의 4도 돼? 또 뭐도 돼? 3분의 2도 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16을 뭘로 나누면 한 방에 돼? 8. 요 8로.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8을 하면 뭐가 돼? 8 하면? 2. 여기다 8 나누면? 3. 3.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분을 4학년 때 한 적 있어요? 안 배워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약분을 할 수 있으면 9단만 할 수 있으면 최대 공약수 곱한 거예요.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 공배수는 요만큼이에요. 이 요만큼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L자 되죠? 네. 여기는 G자. 이렇게 하면 덩어리로 G자처럼 되죠? 네. 요거는 L자가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여기 2, 3 까지 곱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돼요. 배수가 돼요. L, LCM이 돼요. 이거는. 다 하면.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워요. 자, 다시. 자, 중등과정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16은 2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죠? 네. 그럼 2의 4승이라고 그래요. 2를 4번 연속 곱혔다고. 자, 24는 8 곱하기 3이죠? 네.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뭐라고 됐죠? 이거 다 했죠? 2를 3번 곱하고 곱하기 3. 그럼 공통되는 거 이거 뭐예요? 2. 이거 공통되는 거 뭐예요? 2. 이거 공통되는 거 뭐예요? 2. 2. 이렇게 쓰면 이게 뭐라고요? GCM.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통 약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약수는 나누는 수죠? 이거 2로 나눴었죠? 이것도 2로 나눴으니까 공통 됐죠? 이거 2로 나눴죠? 이것도 2로 한번 나눴죠? 공통 됐죠? 이거 2로 한번 나눴죠? 이거 네, 나눴죠? 공통 됐죠? 이렇게. 그래서 빨리 풀 때는 이렇게, 4하고 3이네? 그럼 여기 3번 있고, 여기도 3번 있으니까 2의 3승이구나. 하고 순식간에 구해. 아, 여기는 겹치는 게 없네. 아, 공약수는 뭐라고? 공통으로 겹치는 것만 구하면 돼.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답변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풀기는, 푸는 거는 쉬워요. 16하고 24를, 어떤 숫자를 쓰고, 그죠? 뭐 하면 돼요? 구구단으로. 약수. 1, 16, 그죠? 2, 8, 그러면 3, 4. 또 이거는 뭐예요? 약수로 써서? 1, 24. 또 뭐라고요? 2, 12. 3, 8. 8. 4, 6. 그래서 공통 약수 중에서 최소 큰 거니까 8하고 꽂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쉬운데, 왜 내가 이걸 답변을 해드리냐면, 그죠? 쓰고 지우고 한 거. 열심히 했죠, 그게. 그 다음 질문도 했어, 인터넷에다. 용기 있지. 이런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어. 유튜브나 교육방송 채널에 가면,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 반복해서 계속 시청하고, 그 다음에 기록해보고, 또 모르면 또 보고, 모르겠으면 다른 동영상 또 보고. 그런 다음에 교과서 가서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학생 용기 있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반복 누적해서 기록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성공해서 저절로 혼자 풀어.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지. 그래서 동아쌤이 답변해 주는 거. 화이팅! 이 학생을 위해서 화이팅! 됐어요? 네.